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트러쉬 플러스 시간도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카트가 약간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엄청난 걸 발견을 했거든요. 카트에 이미 많은 핵쟁이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레전드 핵쟁이가 나타났어요. 야, 타임업텍에 들어가면은 이 빌리지 우나 딱 봐도 엄청난 포스를 보이는 유저가 보입니다. 무려 2등과 4초, 거의 한 3초? 3초가량 차이가 나는데 폴라를 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유저는 슈퍼 레전드 초초초초 고수 플레이어일까요? 관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갈립니다. 뿅. 뭐야? 출발 부스터도 안 썼고, 어? 움직임이 조금 이상합니다. 드리프트도 전혀 안 써요. 지금 위에 보면은 핵이라는 얘기가 겁나 많이 날라다닙니다. 부스터 쓰고 드리프트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 일단은 부스터가 차면은 부스터는 계속 씁니다. 거의 뭐 자동으로 달리는 것 마냥. 아니, 누가 보면은 약간 AI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핵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 50초, 57초, 58초. 자, 아직 두 바퀴가 남은 상황이고요. 잠깐만! 뭐야? 이로 끝이야? 와, 시간을 갖고 노는 닥터 스트레인지 핵쟁이가 등장했네요. 1분 4.94에 예, 갑자기 멈추더니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기록으로는 또 인정이 돼버렸어 이게. 근데 더더욱 심각한 거는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맵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포레스트 통나무에서도 무려 기록이 7초 차이가 납니다. 와,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자, 볼게요. 띵. 자, 한번 달려보시죠. 아니 뭐야, 이거 무빙이 이상해. 진짜 온갖 욕들이 그냥 다 날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도 150밖에 안 나오고요. 거의 뭐 군맹이로 기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어? 낑겼다. 자, 돌리고 나서 이게 보니까 너무 느린데? 잠깐, 이러고 나서 어떻게 1등을 한다는 거야? 이번에는 부스터, 아 부스터는 쓰긴 쓰네. 지금 54초 경과했고요. 아까 기록이 몇 초였죠? 1분 20초 아니었나요? 21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히 한 바퀴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게 뭔가 그냥 아예 강제 종료시키는 그런 버그인 것 같은데. 무슨 핵인지 이거 감이 안 온다. 뭐야? 또 끝났네? 자, 칼이라 한번 검색해봤는데 연카가 기본적으로 타고 있고 L2 라이선스입니다. 핵 써가지고 챌린저까지 찍어놨네. 이거는 심각한데요 여러분? 와, 기록들이 보면은 솔라 타고 연카 타고 심상치가 않아요. 거의 지금 이 유저가 여기를 먹었습니다. 빌리지 고가의 질주도 말이죠. 3초 차이가 나는데 밑에 보시면 세이버 레드 핑코. 기본적으로 기록을 세우려면 다 핑코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독보적으로 뚜둥 연습 카트. 아, 재밌네요. 예,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핵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 와, 연카로도 1등을 할 수 있는 기적. 일단은 이 핵쟁이의 공통점은 결승전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전에 타임스톤을 발동을 해서 게임 자체를 끝내버립니다. 한 바퀴도 다 안 돌았어요. 무조건 결승전 도착 전에 게임이 끝나는 매직. 와우. 제가 막 그 특정 맵에서 맵 버그 같은 거는 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핵 쓰는 건 또 레전드네요. 예, 뭐 거의 뭐 모든 맵 1등 할 기세야. 얘는 일단 신고 받겠습니다. 보니까 좀 쉬운 맵만 등장하는 것 같던데 어려운 맵에는 없겠죠? 자, 난이도 4개짜리 대저택 은밀한 지하실. 아, 저는 난이도 쉬운 데서만 나오길래 쉬운 맵만 가능한 핵인가 싶었는데 아니네요.
와, 그냥 전체 1등 기록을 갈아치웠네요. 58초. 3초 차이 납니다, 2등이랑 또. 자, 여전히 출발 부스터. 오, 이번엔 썼어. 패턴이. 오, 이번 드리프트도 쓰네? 오, 뭔가 게임을 합니다. 뭐야? 야, 왜 그전에는 왜 드리프트 안 썼어, 그러면? 거의 뭐 실력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드리프트 안 쓴다. 핵 켰다! 핵 켰네! 그니까 초반에는 핵을 안 써서, 그니까 그게 본 실력인 거야. 그러다가, 아, 이거 기록 안 될 것 같아. 하니까 바로 핵! 일단은 이 핵이 켜지면은 프로그램 특성이 내가 마음대로 그 막 건들면 안 돼요. 자동으로 흘러가게 냅둔 상태에서 살짝 방향만 잡아주고. 진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핵이. 또 열린 결말. 막 저는 뭐 스피드 핵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은 뭐 영상으로 뭐 몇 개 봤었는데 아예 이렇게 그냥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경기 자체가 끝나버린 건 처음 봐요. 이거 말고도 지금 또 여러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뭐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이런 핵쟁이는 좀 빠르게 정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자자자, 그러면은 좀 궁금해지는 게 이 핵 유저랑 배틀을 뜨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한번 볼게요. 와, 이씨. 핵쟁이랑 달려보네, 이걸. 예, 봐봐. 얘, 그, 나랑 비슷하다니까, 실력. 어? 실제로는 거의 뭐, 슈린이나 마찬가지요, 얘도. 이거 봐, 이거 봐. 초반 삐끗삐끗. 잠깐만. 삐까삐까 한 거 봐요. 야, 핵쟁이! 그렇지. 여기서 받고 나면 이제 핵 발동하겠죠? 어, 뭐야, 여기 지름길 있구나. 자, 지금 2등 상태인데, 여기서 안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갑자기 1등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저 뒤편에 있거든요? 현재 제가 무조건 1등인 건데 슬슬 이제 타임스톤 발동할 타이밍 온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 맵 왜 이렇게 어렵냐? 자, 지금 맵을 보시면 한참 뒤에 있습니다. 오우, 30초? 갑자기 1등으로 마무리되고 그러진 않겠지? 어? 뭐야? 제가 계속 1등인데요, 아직? 아, 진짜 핵이네. 맞네.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잠깐만, 제가 찾으러 한번 가볼까? 핵쟁이 저 뒤쪽에서 옵니다. 계속 오는데?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제 한번 기다려볼게요. 야, 만나러 가보자. 핵쟁이 지금 만나러 가요. 어, 온다, 온다. 그가 온다. He's coming! 핵쟁이씨! 오, 왔다. 오! 뭐야! 드리프트 제대로 하는데죠? 여기서 계속 또 들이받고. 뭐하냐, 너? 얘 여기서 더 이상 안 가는데, 안 가는데요? 야, 움직여봐! 그냥 이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아, 어려운 맵이라 이상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빌리지 우나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녀석의 족적, 사건의 재구성이 아닌 핵쟁이의 재구성. 계속 그 타임어택이 열린 결말로 끝나가지고 너무 짜증났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전히 굉장히 멍청하게 그냥 자동으로 달리는 느낌으로 드리프트도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이거 봤죠, 이 장면은? 이리저리 박으면서 뭐야? 또 박아? 어? 좋아.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부스터가 차면은 찰 때마다 계속 박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고. 자자자자자. 도무지 얘 패턴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받고. 뭐야? 뭐야? 야, 이 대박이다! 아, 이게 뭔 짓을 해도 끝까지 결승선 자체는 안 들어가지는 듯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 번만 더 볼게요. 아. 아, 근데 여기서 얘 달리는 거 톡 터지는데. 굉장히 움직임 부자연스럽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왔다리 갔다리. 저는 그 뒤를 바짝 쫓아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또 낑겼고. 오케이. 내가 보니까 어딘가에 낑기겠다. 결국에 이것도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별 이상 없어 보이던데요? 계속 갈리기는 하네요. 마지막에 무조건 열린 결말로 끝나가지고 얘가 뭘 하나 했는데. 오, 이번엔 설마 들어가지나? 들어가나? 결승전까지 가나요? 핵쟁이 꼬린? 와, 이거 진짜 무슨 핵이냐? 이거 마지막 판은 결국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오늘 이 타임업텍 판을 그냥 박살내고 다니는 핵쟁이에 대해서 심층 탐구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신고 박읍시다.